자, 오늘은 유도 선수였는데 성폭행으로 구속된 왕기춘이 사주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칠판이 잘,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칠판을 좀 바꿔봤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녹색 칠판이라 좀 글씨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칠판을 바꿔봤습니다. 자, 왕기춘이는 33살입니다. 근데 양력 생일이에요. 시간은 제가 뭐 갑오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그 사람이 살아온 계적과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이사주는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로격은 제가 성격 유형을 미리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그냥 설명하면서 적다 보니까 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미리 좀 적어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로격은 비경급제가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신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용신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용신이 정관, 재성, 식상, 인성 이렇게 1차 용신을 잡고 2차 용신은 정관의 재성, 재성의 정관, 재성의 식상, 그 다음에 재성의 인성, 그 다음에 식상이 있을 때는 식상만 강해도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플러스 재성이 있는 경우, 식상 플러스 인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성격됩니다. 자, 그럼 인성이 있을 경우는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관설 혼잡이나 편관이 두 개, 그래서 중살 경우에도 성격된다. 관살 혼잡은 양인격에서도 관살 혼잡은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른 거와 달리. 자, 그 다음에 인성을 1차 용신 쓸 때는 재성도 쓸 수, 2차 용신을 쓸 수 있고, 정관도 2차 용신을 쓸 수 있고, 식상도 2차 용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는 그러면 용신이 지금 이게 1차 용신이 돼요. 자, 인성이 1차 용신이 됐어. 이 정인. 자, 2차 용신은, 자, 인성을 쓸 때 이 재성도 2차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인이 1차 용신. 재성이 2차 용신이 돼서 사주 원국은 그대로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술대운부터 쭉 보면은 정인의 이게 상관이거든요. 상관. 그래서 상관하고 재성을 쓸 수도 있고 상관하고 인성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 성격된다. 자, 이 개대운에는 이때는 식신이잖아요, 식신. 자, 식신운으로 왔는데, 이 운은 저는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 이 개수가 와서 무게하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 세 개가 다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신이 쓸 수 있는 거는 2차 용신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2차 용신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준 성격. 근로격은 두 개 다 있을 때는 성격이고 한 개만 있으면 준 성격에 준하지만 완전한 성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완전한 성격은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9세 때에 이 운에서 19세 때에 베이징 올림픽 이제 선발전에서 이원희라는 거목을 쓰러뜨리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는 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결승전에 가서 은메달로 주저앉고 맙니다. 실력은 출중했어요. 그렇지만 이 운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지나서 지금 갑자대운 얼마 왔어요? 갑자대운. 갑자대운에 왜 구색됐을까? 자, 이 오화가 이게 뭐냐면 이게 천을 기인해요. 천을 기인은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수천을 기인은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이 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을 기인인데 자, 지금 자대운에서 자수가
그냥 천을균을 좌우충으로, 충으로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럼 경자년에는, 경자년에는, 자. 자, 하나 남아있는, 하나 남아있는 이 용신, 2차 용신. 2차 용신을 각경충으로 날리고, 자, 자수가 또 다시 하나 더 들어와서 천을균을 완전히 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을균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속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들어올 때가 통상적으로는 뭐냐면, 자, 통상적으로 형살 들어올 때, 형살. 두 번째는 편관이 강해질 때요. 강해질 때. 또 세 번째는 정관이 묶일 때요. 자, 네 번째는 천을균이 깨질 때. 이런 시기가 법적 문제가 나타난다. 법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재물이 엄청나게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만나면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금은 천을기인이 뭐냐면 임목하고 오화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자수가 들어오면서 진토하고도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서 이 엄청난 수의 힘으로 오화를 그냥 이렇게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손님 중에서도 이 천을기인이 저와 같이 깨질 때 공기업에 있었는데 천을균이 깨질 때 구속되어 가지고 1년인가 살다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직 신청을 이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살다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감옥 갔다 오면은 어차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천이도 지금 이 좌대운까지는 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33살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7살까지는 못 나온다. 구속된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기춘이는 일거에 무너졌다. 아마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한테 지급되는 아마 연금도 끊어질 것이고 또 심지어는 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동안 받아갔던 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그래요. 항상 좋은 운을 만날 때는 사람을 조심 안 해도 된다. 나쁜 운을 만날 때는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내 의지에 의했던 거든 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든지 간에 꼭 이와 같은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과 나쁜 운의 차이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착착한 나이고요. 참 그런데 앞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보니까 코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해, 이 분야에 평생을 유도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분야에서 뭔가 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이 사람 인생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은 그 왕기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